국가보훈부가 각각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류하는 캠프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6.25 전쟁의 기록을 담고 있는 곳들을 방문하며 유엔 참전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유엔 참전국들의 국기가 펄럭이는 전쟁기념관에 여러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한 송이 국화를 들고 있는 이들은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입니다. 참전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국화를 올려놓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 세대로 계승하고 유엔 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I grew up with a lot of memories in my home and my grandfather's home through photos and medals on his wall. Visiting Korea as a descendant is truly an emotional experience for me. It made me feel closer to my grandfather, and it was truly eye-opening to see how far Korea has come since the war.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는 캠프에는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참전용사의 후손과 일반 대학생 등 19개국 148명이 참여했습니다. 각국 참전비에 참배를 한 학생들은 참전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To all of the veterans who fought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I would like to thank them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ir sacrifice and courage will never be forgotten. 저희 후손들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인재와 후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비무장지대와 전쟁기념관에서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유엔기념공원 방문에 이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다양한 활동을 마치고 오는 7일 출국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참전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미래 세대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범입니다.